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안산 면허 시험장 장내 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면허 시험장은요, 총 길이가 620m 정도 되고요, 총 과제 시간은 10분 17초에 모든 과제를 끝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출발 지역인데요, 여기 차를 세워놓고 운전 장치 전역을 하신 다음에 차를 출발시켜서 첫 번째 돌발이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경사로에 한번 정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3초 뒤에 출발을 해서, 자, 안산면허 시험장은 여기가 차선이 없어져요, 한쪽이. 그래서 점선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2차로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 정선이 있는데 정지할 필요는 없고요, 차가 있을 때만 정지하시고 차가 없을 때는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쭉 가셔서 교차로 한번 통과하시고, 자, 두 번째 돌발, 예, 나오면 잡아주시고요, 없으면 진행. 자, 주차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한 군데 빈자리에 들어가셔서 주차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돌려서서 여기 신호등 보시고 좌회전. 자, 여기 네 번째 돌발, 자, 주차하고 나오다가도 돌발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돌발을 지나서 쭉 좌회전, 그리고 자, 가속 구간에서 속도 올려주고 기어 변속 해주시고, 그리고 좌회전해서 종료까지. 그래서 10분 17초에 끝내시면 됩니다.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의자 맞추기, 시트 포지션 맞추기. 시트 포지션을 안 맞추면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주차할 때도 어렵고요, 코너 둘 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시트 포지션을 자기 체형에 맞게 맞춰 주시고요, 키가 165 이하이신 분들은 쿠션이나 방석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쿠션이나 방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가 낮으신 분들은 꼭 챙겨 가셔서 의자를 자기 시야에 꼭 맞게 잘 조절하십시오. 자, 두 번째, 사이드 미러 조절. 자, 사이드 미러는, 자, 양쪽에 좌측 우측이 있는데요, 자, 지면이 사이드 미러에 가득 차게 다 보이게 거울을 밑으로 내리시고요, 좌측선, 우측선, 예, 좌측 사이드 미러에는 좌측선이 보이게 내 차는 약간 보이고 뒷바퀴 살짝 걸쳐 보이듯이, 우측도 마찬가지 내 차가 조금 보이고 뒷바퀴 살짝 걸쳐 보이고, 예, 이쪽에 우측에 있는 황색선이 보이게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전벨트를 채웁니다. 시트랑 사이드미러를 먼저 맞추고 안전벨트를 채우는 이유는요, 이 우측 사이드미러를 조정할 때나 시트를 앞뒤로 당길 때는 안전벨트가 내 몸을 조여요. 그래서 맞추기 힘들어지니까 가끔 안전벨트를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전벨트 풀었다가 채우면 상관없는데 안 채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깜빡하시고, 예, 긴장하셔가지고. 그래서 안전벨트를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안전벨트 채우고 뭘 보시냐면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을 해 놓으십시오. 가끔 돌발 나오면 돌발은 잘 잡는데 이 비상전멸등을 못 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딘지 찾다가, 네, 꼭 비상전멸등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너무 긴장되니까 콧노래 흥얼흥얼 거리면서 핸들을 좌측 우측 돌리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시동 걸기 전에. 그러면 핸들락이 걸려요. 예, 핸들이 잠겨버리니까 시동이 안 걸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핸들을 건들지 마십시오. 만약에 건드려서 잠겼다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시동키를 시계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주시면 핸들을 낙은 풀립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꼭 유의하고 계십시오. 예. 그리고 대기하면서, 멘트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면서 채전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채전기가 어떤 채전기인지, 신형 채전기인지 구형 채전기인지. 요즘에는 거의 이거 씁니다. 예, 학원이 아닌 이상은. 예, 총점수 100점, 그죠? 예, 여기 100점이고 전체 시간,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과제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바로 본인이 해야 될 과제를 표시합니다. 요 시간은 과제 시간. 예, 뭐 직각주차 2분, 뭐 교차로 10초, 뭐 20초 안에 통과,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수로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이니까, 예, 20점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예,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감점 하나 먹었다고 두려워가지고 긴장하셔가지고 전체 시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전기 보는 방법은 따로 유튜브에 설명해 놨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요. 그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초에서 40초 지나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엔진 시동을 거세요.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시동을 걸어 주시고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 네 가지를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전조등 조작 능력. 야간에 켜는 등이죠. 상향등, 하향등 바꾸는 거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윈도우를 닦아주는 와이퍼 조작 능력. 킬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내 차의 방향을 알리는, 직진을 할지 좌초로 갈지 우초로 할지 방향을 알리는 방향지시등 조작 능력, 깜빡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 차를 출발시키려면 기어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어 변속 조작 능력, 이거는 제 유튜브에 만들어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십시오.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출발할 건데,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하면서 멘트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출발 있죠? 이게? 여기에 그림이 들어오면서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황색처럼 출발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황색 들어와 가지고 밑에 출발 써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이때 멘트가 한 20초 정도 나오는데 이걸 다 듣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차브레이크 내리고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좀 늦어요. 좀 시간을 단축하는 게 시험부터 유리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멘트가 나오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출발 신호입니다. 출발 신호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시고 깜빡깜빡 켜주시고, 두 번째,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십시오. 미리 내려도 감점 없습니다. 운전장치 조작능이 끝났기 때문에 감점 없어요.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고 뭘 보시냐면 계기판을 보십시오. 그래서 느낌표에 주차 브레이크 등 또는 뭐 브레이크라고 써 있죠, 이 등이 꺼졌는지 확인. 이거 약간 덜 내려서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멘트 끝나기 전까지 뭘 하냐면 멀리 시선을 보세요. 그리고 시선을 보시고 좌측에 있는 선이 A필러랑 내 대시보드에 어디에 걸쳐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땅을 보지 마시고 시선을 멀리 두십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세 번만 하세요. 크게. 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출발하십시오. 멘트 나오면 이제 기어를 피해서 뒤로 놓으시고, 2종은요, 1종은 클러치를 밟고 1단을 넣으시고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을 하는데 방향지시등 언제 끄냐고 묻는 분들 많아요. 삑 소리 나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삑 소리를 집중하십시오. 삑 소리 나오면 끄셔야 됩니다. 삑 끄셔야죠, 그죠? 이때 안 끄고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첫 번째 돌발 있죠? 첫 번째 돌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방향지시등 안 껐기 때문에 돌발이 만약에 나오면 방향지시등 소등 위반 감점입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그 멘트가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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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멘트를 묻어버려요. 그러면 돌발 멘트가 안 나오겠죠. 화면에서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돌발을 늦게 잡아요. 그러니까 방향지등 소등 위반 감점입니다 하니까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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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와야 되는데 돌발 돌발은 묻혀서 안 나오고 마지막 돌발만 나와요. 그때 브레이크 받고 돌발 잡으면 늦었어요. 그래서 15점을 감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지등 감점 5점, 돌발 감점 10점. 그래서 꼭 방향지등을 끄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는데 방향지등 끄고 화면을 봤더니 세척기, 어차피 브레이크만 떼고 갈 거니까 엑셀 밟지 마세요. 여기서 브레이크만 살짝 발을 얹고 가십니다. 크리프 기능으로.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경사로 그림이 떴어요. 그러면 이걸 과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돌발이 안 나와요, 전혀. 그러면 시간 단축을 해야죠, 그죠? 엑셀을 살짝 밟습니다. 몇 킬로? 20킬로 안 넘게. 그리고 첫 번째 정지선이 내 시야에서 안 보이면 어떻게? 브레이크 발을 얹고 관성으로 타력으로 쭉 올라갑니다. 엑셀을 안 밟고 올라갑니다. 달렸던 속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주황색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정지. 그리고 1, 2, 3 되면 2종은 브레이크 떼고 엑셀 붕. 1종은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떼고 가는 건 아시죠, 그죠? 근데 반클러치를 언제 하느냐, 3초에 하면 늦어요. 시간 많이 까먹어요. 1초 때,
1초 때 방크를 차고 대기. 예, 그 다음에 2, 3 되면 브레이크 떼시고. 그리고 차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죠? 한 4km 되면 떼시면 되겠죠. 다 떼고, 자, 1종은 엔진 브레이크 힘으로, 클러치 밟지 말고 내리막이니까, 예, 내려가시면 되고, 2종은 D레인지이기 때문에 속도가 붙어버려요. 내리막에서. 그래서 발을 브레이크에 얹어놓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제 급커브죠. 급커브입니다. 이런데 뭐 돌 때는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런데 급커브니까, 이럴 때는 한번 살짝 정지했다가 브레이크를 떼세요. 그게 살짝 0.1초만 정지. 그리고 브레이크 떼면 1km, 2km 천천히 속도가 올라가요. 그럼 핸들도 천천히 돌리면 되겠죠? 그 뒷바퀴 보면서. 그리고 갑니다. 급커브는 무지 속도를 줄이시면 답이 보여요. 그리고 돌면서 이쪽에 들어갑니다. 가끔 뭐 물어보는 분들, 옆에 차 있으면 어떻게 하냐. 차 없습니다. 40초씩 띄워서 보내기 때문에 여기 갈 때 이 차는 이제 운전장치 정리 하고 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좌측으로 돌려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차가 여기까지 와 있으면 기다려 주시고요. 이 차가 여기 오고 있으면 본인이 먼저 갈 수 있죠.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입을 해가지고 신호등을 보십시오. 만약에 신호등이 적색이든 초록불이든, 여기는 돌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 단축 구간이에요. 여기 만약에 왔을 때 적색일 때 엑셀을 밟아주시면, 20km 안 넘게요, 밟아주시면 이 정도 오면 아마 초록불이 들어왔을 거예요. 10초마다 바뀌니까. 초록불이 들어왔으면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왔는데 초록불이다, 그럼 엑셀을 밟으면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색을 한번 기다리세요. 그 정지 하셨죠? 그리고 간혹, 자, 요 정도 왔을 때, 자, 정지선 넘었죠? 이때 주황색 불 들어오면 멈추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럼 실격 당합니다. 왜냐하면 차에는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앞바퀴 센서, 뒷바퀴 센서예요. 센서가 정지선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는데, 주황색 들어왔는데 멈춰버리면 주황색 불이 1초, 2초, 3초, 나머지 적색. 그러면 신호위반으로 간주해서 실격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넘어갔으면 빨리 재빨리 지나가 버리세요. 멈추지 말고 놀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자신감 있게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했을 때. 그리고 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브레이크 바로 얹어야 되죠. 예. 브레이크 바로 얹으면 왜? 돌발, 두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랬는데 1번에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안산면허 시험장은 주차를 보실 때 1번보다는 2번이 좀 유리합니다. 4번하고. 근데 이제 또 2번하고 4번이 또 불리한 거는 또 여기 꺾을 때 이 부분이 좀 불리해요. 왜 2번이 유리하냐면 길게 들어가요. 맞추기 편해요. 짧죠. 예, 한번 짧습니다.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거리가 짧아서. 예, 내가 들어가면서 맞추는 게 쉽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점도 유의를 하시고 어떤 걸 선택할지 본인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마찬가지 2번도 나올 때는 이쪽이 모서리가 있어 가지고 꺾자마자 또 꺾어야 돼요. 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주차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주차를 하고 나오면, 네, 돌발 나오겠죠, 그죠? 세 번째 돌발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우측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대형, 네, 대형 버스가 주차하는 곳이니까. 네. 그리고 가끔 여기 주차할 때 연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인데, 연석이 없는 곳의 주차 방법도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네. 우측으로 가시고 이제 좌측 깜빡이 켜야 되겠죠. 네.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예, 진행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엑셀을 살짝 주는 게 좋겠죠? 1초만 줬다 바로 떼세요. 예, 교차로 빨리 통과하는 게 좋은 거니까. 예, 자, 교차로 통과하고 이제 네 번째 돌발이 나오는데, 자, 채점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가속이 떴죠? 예, 가속이 떴습니다. 원래는 이 교차로 그림이 초록색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가 이제 가속으로 바뀌면 여기 돌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교차로 통과할 때 여기에 초록색으로 있는 상태가 있으면은 발은 어디에? 브레이크에 있어야 되겠죠. 돌발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속을 뜨면 어떻게? 엑셀을 밟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채점기를 보시면 답이 보여요. 근데 가끔 여기 가실 때 아직 교차로 그림은 초록색인데 발이 엑셀에 있는 분들 있죠? 그럼 돌발 나오면 못 잡아요. 순간적으로 엑셀 밟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항상, 아, 돌발이 나올 것 같으면 발은 어디에? 예, 브레이크에 놔두시라는 거. 자, 이제 가속구간 떴으니까 마음 편하게 엑셀을 살짝 밟아주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차 조심하시고요. 예. 자, 진행을 합니다. 편안하게. 뭐, 이때는 세척기 볼 필요 없겠죠, 그죠? 예.
자, 가속구간 들어옵니다. 자, 가속구간 들어올 때 딱 채증기를 봤더니 돌발이 살아있어요. 그럼 여기 무조건 100% 돌발 나오겠죠, 그죠? 이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예. 채증기를 봤더니 자, 주황색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 가속 숙제를 하라는 뜻이죠? 예. 가속을 합니다. 붕. 20km 이상. 예. 딱 20km 맞추면 감점 10점. 왜? 디지털은 3km가 아날로그보단 낮아요. 그래서 바늘이 한 25km까지 올라갔을 때 바로 브레이크 쓰십시오. 자, 20km 이하. 20km 이하를 요때 줄이는 분들은 다 감점입니다. 예. 2 안에서 20 이상 올리고 20 이하로 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표지판 20 언더바. 최저 속도 20. 10m 앞에서 속도를 20 이상 올리세요. 10m 빠져나가기 전에, 여기 빠져나가기 전에 20 이하로 내리세요. 최고 속도 20. 가속구간, 뭐, 실제로 바닥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이 주황색에 하는 거라는 거. 바로 브레이크 놔둬야 되겠죠? 20 이하로 줄이고 나서 엑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 돌발 나오니까. 정지, 돌발 잡으시면 돼요. 자, 일종을 더 어려워 하시죠, 그죠? 일종을 많이 어려워 하십니다. 교차로 돌고 나면 채증기 보시고, 자, 가속 떴죠? 그럼 돌발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때 2단을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속도가 한 4km, 5km 빨라져요. 체감으로는 10km 더 빨라져요. 2배 정도 더 빠르다 느끼신다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차가 나올 때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차가 안 나올 때는 2단으로 바꾸셔도 돼요. 차가 나올 때는 1단 진행하시고요. 자, 여기서 2단을 바꾸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2단을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서 2단을 바꾸시면 이제 커브 틀 때 속도 빠르니까 당황하잖아요, 그죠? 클러치를 밟고 도십시오. 그럼 클러치를 밟으면 제동 능력은 없지만 지구상에는 중력과 마찰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1단계의 속도까지 살짝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도시고 다시 클러치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자, 이 색깔일 때 2단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점입니다. 자, 이 색깔일 때 2단을 넣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럼 2단은 넣었죠, 그죠? 자, 들어옵니다. 자, 주황색 됐죠? 그럼 숙제를 해야죠, 그죠? 가속제. 자, 우리 교본, 지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 자, 20km 이상, 부! 23km, 24km 됐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한다? 클러치 밟고 3단 넣었어요, 그죠?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클러치는 밟은 상태예요. 싱글 클러치입니다. 브레이크로만 살짝 눌러서 20 이하로 줄여요. 그리고 2단. 그리고 브레이크 클러치 살 들고 돌발 잡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빠져나와서 1단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고 그냥 진행하셔도 되고. 만약에 1단을 여기서 바꾸시면 감점 들어갑니다. 여기서 1단 바꾸는 거예요. 3단, 2단도 이 색깔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드렸더니 다들 어려워해요. 그러면 이 가속 구간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기어를, 우리 2종 같은 경우는 속도만 올리잖아요, 그죠? 1종은 기어 변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도로 주행 나가면 기어 변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변속 안 하면 실격이 되는 겁니다. 특히 파란불일 때 기어 변속 하시는 분들 다 실격이에요. 자, 그래서 숙제를 따로 한다 생각하십시오. 자, 주황색 들어왔어요. 자, 우리 2종처럼 속도부터 올립니다. 붕, 23km. 근데 속도 줄여요. 자, 속도를 빨리 올리고 빨리 줄여요. 속도 이때 줄이면 늦어요. 그러니까 바로 붕! 그리고 속도 바로 줄여요. 그러면 클러치 브레이크 살 때면 엔진 브레이크 이용해서 한 10km로 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클러치 밟고 3단, 2단 숙제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붕! 브레이크로만 딱 씁니다. 자, 엑셀 밟을 땐 클러치 안 밟아요. 자, 붕! 23km 바로 브레이크만 살짝, 예, 1초만 살짝, 그리고 바로 브레이크 떼세요. 그러면 10km로 줄어요. 이 상태에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클러치 밟고 3단, 2단 다시 클러치 잘 들고 이렇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 이걸 거꾸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자, 주황색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3단, 2단 됐죠? 예, 이제 클러치 브레이크 다 떼시고, 천천히 다 떼시고 붕! 오토처럼 23km 다시 브레이크로 속도 살짝 툭 눌러서 줄입니다. 그리고 바로 클러치 브레이크 얹어놓고 정지, 돌발 잡고. 자, 이렇게 거꾸로 하면 됩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과제를 따로따로 나눠서 해도 감점 안 되니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예, 감점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해서 가속구간은 이렇게 하면 감점이 됩니다 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도시고 마지막 핸들 풀리면 뭘 해야 되죠? 우측 방향 지시등.
종료, 차를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우측판에서 켜고 오시는데 이때 멈추시고, 글자 종료 글자 안 보니까 멈추시고 안전벨트 푸시는 분들인데 실격됩니다. 완전히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채점기는 더 이상 채점이 되지 않아요. 그럼 시험이 끝난 거예요. 이때 차를 멈추시고 기어를 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차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안산면허시험장 장례기념 코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영상 많이 보시고요. 코스도만 보지 마시고 그냥 전체 기능 영상만 보지 마시고 클러치 원리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일 좀 붙을 수 있습니다. 잘 영상 많이 보시고 차분히 하셔서 다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정의 포스로 함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